그거는 무겁게 했을 때예요. 무겁게 하면 어때요?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하거든요. 폐 재봉선으로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올린다라는 느낌보다 아까처럼 몸에서 멀리 빼준다라는 느낌으로. 그러면 팔을 쭉 펴야겠죠? 오히려 들어올 때 멀리서 들어온다 생각하셔야 돼요. 가슴 들고 이 광배에다 걸어주는 느낌이에요. 제 팔을 세게 눌러보세요. 내려올 때. 이게 무슨 원리냐면 지렛대 원리죠. 들어올 때 삼두를 광배 걸어주면 어깨가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가겠죠. 요렇게. 이렇게 밀려나가게끔 해주는 거예요. 몸에서 어깨를 빼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직 운동을 하게 되면 승모와 어깨 두께만 자라는 거예요. 몸에서 멀리 쭉 빼줬다가 들어올 때 의식적으로 눌러주면서 어깨가 밖으로 밀려나가게끔. 이게 지뢰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. 지뢰대가. 멀리 빠졌다가 밖으로 밀려나가게끔 하나, 둘, 셋.